자, 지난 시간 부동산 개념 분류 핵심 요약집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은 요 범위까지 이제 예상 문제집 풀어야겠습니다. 문제집 볼게요. 자, 문제집 보시면 2페이지요. 2페이지. 자, 오늘 진도가 나갈 부분만큼 제가 예상 문제집은 다, 전부 다 풀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험에 저는 잘 나오는 거 있잖아. 꼭 봐야 될 거. 그런 풀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대표 문제를 체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제가 문항서 체크하는 대로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자, 탑 문제죠. 탑 문제. 박스 안에. 자, 탑 동그라미. 오른쪽에 1번, 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체크할 거 없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갑니다. 6페이지. 6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다음에 7페이지. 개념과 분류. 탑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1번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7번 동그라미. 8번. 다음 페이지. 12번, 15번, 다음 페이지. 16번, 17번, 18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7페이지, 부동산 특성입니다. 특성은요, 한장 넘어갑니다. 18페이지. 5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6번, 7번. 다음 페이지. 10번. 근데 잘 보시면요. 특성이, 부동산 특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중요한데 문제가 10문제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제가 문제를 계속 분석해서 체크했더니 문제가 너무 적은 거야. 이렇게 적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가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 보충자료 보시면 3페이지에 특성 문제가 꽤몇 문제 있을 거예요. 보충자료, 3페이지, 3페이지, 보충자료. 거기 문제가 여러 문제 있잖아요. 보충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충자료 몫이면 아시겠죠? 예상 문제집에서 문제가 뭔가 부족하다, 아쉽다 할 적에는 보충해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보충자료. 그런데, 만약 제 예상 문제집이 문제가 충분하다면 보충자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일단 문제 체크했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 동그라미 치니까 복습하기가 정말 좋은데, 예, 다음부터 복습할 때는요, 딴거안 봐도 돼. 동그라미 친 것만. 제가 문제를 분명히 반으로 확 줄여드렸거든요. 나중에 재독, 삼독할 때 정말 도움됩니다. 좋은 문제만 딱 엄선해가지고. 예. 이게 정말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욕심을 내요. 예. 동그라미 친 거를 미리 첫 시간에 전부 다 표시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엘롱입니다. 엘롱. 예. 왜냐, 처음부터 다 해줘보면 공부하신 분들이 그것만, 요런 것, 야가 빠지고 그것만 보거든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체크하는 것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꾸 추려내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고주마다 제가 동남을 체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습에서 다 풀어보고 체크하는 게, 아, 이 문제가 엄선된 좋은 문제구나. 부족한 거는 보충 자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복습할 때는 정말 도움될 거예요. 반으로 확 줄어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끝나면 9월 시험은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때는 동남 친 것만 확 보게 되면 금방 풀어요, 금방. 예.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탑 문제 봅니다.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표준산업 분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딱세번 나왔다. 24회, 28회, 31회. 주로 3, 4년 건너뛰면서 나오거든요. 올해 시험은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러나 세번 났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하자면, 얘는요, 문제 푸는 것보다도 먼저 체계를 잡는 게 좋아요. 공부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표를 먼저 보세요. 이제 표가 이제 또 반복하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표를 보시면, 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죠. 이제 분류는 다 무시해버리고 처음에 보게 되면 자 크게 두 가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입니다. 임대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임대 공급업이 있고 두 가지죠. 그다음에 내려가서 관련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동그라미 이제 크게 보이잖아요. 다시 이제 구분하자면 임대업과 공급업은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 임대 동그라미. 내려가서 개발 및 공급업이다. 개발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그래서 임대, 개발, 공급업으로 구분되고요. 서비스업은요, 또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가 관리업이다. 관리 동그라미. 두 번째가요, 중개 동그라미. 감정평가 동그라미. 그래서 관리, 중개업, 감정평가비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분된 분류인데요. 첫 번째 임대업은요. 주거용 동그라미, 비주거용 동그라미, 기타 동그라미. 임대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까지 있다. 개발 공급업도 똑같이 주거용 동그라미, 비주거용 동그라미, 기타. 그럼 이제 서비스업은요. 기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기타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기타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문제 봅니다. 자, 틀린 것은 뭐죠? 1번.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로 분류된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2번.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로 분류된다. 맞죠? 3번.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로 분류가 된다. 맞죠? 4번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 감정평가업, 금융업, 투자업. 예, 뒤에 거 영 틀려버렸네요. 금융업이 없잖아요. 투자업이 없잖아요. 따라서, 자, 금융업과 투자업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와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잖아요. 해서 금융업과 투자업은 틀렸습니다. 틀린다? 4번입니다. 자, 나온 김에요. 6페이지 넘어, 6페이지.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 8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개발 및 공급업 맞잖아요. 2번 임대업 맞죠. 3번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맞습니다. 4번 관리업 맞죠. 5번 투자 및 금융업 틀렸지. 틀린다. 5번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앞으로 나온다 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 이어서 3페이지 넘어갑니다. 3페이지 보시면 문제 1번 부동산 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학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5년 또는 6년마다 가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키워드는 제가 핵심 이하집 체크해드렸죠. 그 범위에서 나와요. 1번 부동산 학은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 맞습니다. 2번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 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맞죠? 5입니다. 3번 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맞는 말이죠? 5입니다. 4번도 기출문장이에요. 4번 보시면 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본다면 민간 부문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한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하자면요. 부동산 활동 부분은 크게 두 가지죠.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인데 민간 부문은 효율성이고요. 공공 부문이 주로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한정에서 본다면 바뀐 단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틀린 답 4번입니다. 5번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활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체크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은 부동성과 개별성 특성 때문에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부동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자. 현장 활동,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정답이 1번이 바로 맞네요. 2번. 중개사,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 활동. 중개사는 중개 활동이 본업이죠. 중개사가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까? 자, 봅니다. 전문성을 따르자면. 자,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 있어요. 3차 수준이 가장 전문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증을 말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활동한다. 3차 수준의 중개활동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평가활동을 해요. 그러면 3차 수준의 평가활동입니다. 다음에 1차 수준 점수가 약간 떨어집니다. 점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일반인들. 점수가 가장 떨어지잖아요. 일반인들이 중개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평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1차 수준의 중개활동 또는 1차 수준의 평가활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수준은 중간이지. 얘는 뭡니까? 일상 업무. 이 말은요. 자격증은 없는데 늘 일상 업무로 다룬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게 되면 가장 전문적이죠. 3차 수준의 중개활동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지. 중개보조원이 일상 업무로 중개물을 다룰 수도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2차 수준의 중개활동입니다. 그러면 다시 평가를 넣어도 마찬가지라. 평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 3차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 사무실에서 이 땅 얼마입니까? 물으면 이 땅요 평당 이건 이 땅 전체가 10억 합니다. 중개사가 가격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가 평가사는 아닌데 일상업무는 늘 가격을 다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차 수준의 평가 활동입니다. 중개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감정평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2차 수준의 감정평가 활동입니다. 요 질문이 바로 2번이죠. 중개사의 감정평가 활동은 할 수 있잖아요. 일상 업무로 다루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중개활동을 해요. 일상 업무로 다룰 수 있겠죠. 얘는요. 3차가 아니고 2차 수준. 2차 수준의 활동입니다. 2차 수준. 3번요.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지니는데 여기서 과학성은요. 이론 활동을 말하죠. 기술성은 스킬, 바로 얘가 실무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과학성은 실무에 응용한다. 바뀌었네요. 바로 기술성이 실무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기술성은 학 이론을 증착시킨다. 이론을 정착시키는 것은 과학성이죠. 단어수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기술성이 실무에 응용하고 과학성이 이론을 정착시키더라. 단어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4번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이라면 인간은 사람이죠. 그러면 대물 활동이 아니고 대인 활동이죠. 계속해서 활동의 개체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는 이때 활동은 대인 활동이 아니고 대물 활동이죠. 그래서 활동은요.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3번요. 부동산 활동은 수평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 모두 다루니까 한마디로 수평공간이 아니고 입체공간. 다른 말로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입체공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루는 3차원을 다루는 공간 활동이다. 틀렸네요. 자,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페이지에 부동산 개념과 분류. 출제 확률은요, 올해 시험 100%입니다. 100%. 그래서
개념 한 문제 잘 나와요. 분류 한 문제 달라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 좀 예상하는 게 좋습니다. 답 문제 봅니다.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을 법경기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틀렸죠?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 아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복합 틀렸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 X. 2번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에 속한다. 아니죠. 어디 속하죠?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개념이죠. 토지와 건물은요 협의 부동산이니까 바로 민법상 개념, 법률적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모두가 시어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뒤에 건 맞는데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X. 3번도 빈출입니다. 자주 나와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죠. 동산입니다. 따라서 정착물이 아니다. 취급한다. 틀렸죠. 정착물이 아니다. X. 4번요. 협의의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전화차 등도 포함이 된다. 협의가 아니고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그래서 준부동산의 설명입니다. 틀렸고요. 5번요. 맹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다.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맞죠? 등기나 맹인방법 갖추게 되면 바로 독립정착물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1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 개념으로 구분한다. 법경기. 옳게 나열된 것. 그러면 먼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경기. 자,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협의하고 광의. 자, 협의는 민법상 개념이니까 토지하고 더하기 정착물이죠. 광의는 여기다가 뭐가 포함되죠? 준부동산. 안 쓸게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우기, 광산, 어장 등등 있잖아요. 준부동산.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기술적 개념은 모르겠죠? 공자, 위반 네 가지죠. 따라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반 네 가지다. 이렇게 딱 세개 놓고 찾으면 되겠네요. 자, 법경기로 찾아볼까요? 기억번 위치는 법경기 중에서 어디 속한다? 법경기, 기, 기. 니엠번 자동차는요? 준부동산, 법, 법. 디귿번 자본은 경. 리얼번 생산요소는 경. 니엄번 자산은 경. 공장재단은 준부동산, 법이죠. 법. 시엽번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부동산, 법이죠. 소비재 시어자들하니까 경. 환경은 공자위반, 기. 자연은 기. 되시겠죠. 이렇게 찾으면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경기 구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면 절대로 학급 문제라고 보시면서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잘 나옵니다. 나아주면 좋아요. 2번.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가 복합부동산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복합부동산은 자 일괄 구분 부분평가 중에서 어떤 평가? 일괄평가. 삼방식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예. 다음에 이번은요.
공자 위환 나왔네. 이러면 물리적 기술적 개념 맞죠? 3번 생산요소 소비재 자산자본 시어자가 들어가죠?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4번요 토지 및 건축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민법에서는요 바로 협의의 부동산은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하지 건축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고 정착물이죠.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건축물이 틀렸습니다.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5번 공장 광업재단 어건은 준부동산 맞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 4번 틀렸고요. 자 3번은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즉 독립 정착물이 아닌 것 묻잖아요. 그럼 주로 독립물로 보게 되면 등기나 맹인 방법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1번 맹인 방법 갖춘 미분리가시 얘가 독립 정착물 맞습니다. 2번 수목은요. 자 등기나 맹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 정착물인데 그런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요 독립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수목이 틀렸습니다. 얘는 바로 종속 정착물이죠. 예, 수목 얘는 독립물이 될 수가 없다. 토지에 포함시켜버리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정답 2번 틀렸고요. 3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기가 들어가니까 독립물. 4번 건물도 당연하고 5번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제외한 농작물 농작물도 정착물이라고 했잖아요. 정답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7번 넘어가죠.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니까 기출 문장으로 기억이 나네요. 자연, 공간, 위치, 자산, 자본은 유형적 측면의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뭐가 틀렸죠? 자산과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죠. 자산, 자본이 틀렸습니다. X. 2번요. 민법은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로 정의한다. 맞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이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표만 의미가 아니고 상하에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 공중, 지하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자 지표만 하면 틀렸죠. 지표, 공중, 지하에 그 상하에 미친다 해서 지표만 틀렸습니다. 4번도 기출문장이네요. 전부 다 기출문장이네. 3번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은 정착물에 속한다. 정착물은 항상 계속적 구성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있지 않다 틀렸죠.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4번요. 맹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맞죠? 얘는 저당권으로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은 될 수가 없어요. 맹인방법은 대충 편말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완전한 공시 방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완전한 공시가 될 수가 없으면 저당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방법은 저당은 안 돼요. 저당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번요.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 독립물 맞죠? 과수원의 과수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과수원에 과수하게 되면 이것은 등기라든지 맹인방법 이런 방법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과수원의 과수는 당연히 독립물로 취급되지 않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8번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5번부터 볼까요? 자, 임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자, 등기가 되었다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가능하죠? 옵니다. 4번. 미분리의 과실도 맹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물건이 된다. 맞는 말이죠. 3번.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동산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간주가 된다. 맞습니다. 4번요.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어야 한다고 사회 경제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이다. 맞네요. 계속적 부착, 계속적 고정이 맞습니다. 1번. 소비재, 자산, 자본, 위치, 환경은 경제적 개념에 속한다. 문장이 반복이 되네요. 위치나 환경이 틀렸죠. 위치나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죠. 위치, 환경이 틀렸습니다. 틀린다. 1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12번요. 자, 분류를 묻네요. 다음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게 나열된 것. 자, 박스 지문 보니까 괄호가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목적이 뭡니까? 시험에서 득점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의 분류가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빈 괄호 세 개, 네 개 해놓고 찾으시오. 그런 패턴을 읽게 됩니다. 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질문 볼게요. 자,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인지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자, 기억번호 후보지. 두 번째,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가 되어 획지가 되어? 필지, 필지. 세 번째,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면 맹지다, 자료용 토지다? 맹지. 다음에 건폐율 등 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필지에 비어둔 토지는 공지입니까? 공원지입니까? 공지. 정답 몇 번 되죠? 2번, 2번. 그래서 이렇게 난다 하면 일단 학급 문제고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보시면서 아, 토지 분류 문제는 의외로 박스 지문이, 박스 문제가 잘 나와요. 박스 문제. 15번.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1번. 자, 공지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대로 맞죠? 건물 짓고 남은 땅 정답 1번이 맞네요. 틀린 것 보겠습니다. 2번. 자, 대지는 한문 보니까 자료형 토지를 가리키네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면 자료형 대지가 아니고 맹지, 맹지 X. 3번요. 획지란 하나의 지분이 부여된 토지로서 공간법상 토지의 등록 단위라면 획지가 아니고 필지. 4번요. 공한지란 지력 향상을 위해서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고 휴한지. 틀렸고. 5번요. 이행지란 불어선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인지적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는 땅은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죠.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16번. 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1번 질문은 연습이 안 되면 까다로워요. 공간법상 토지의 면적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를 의미하는 토지는 용어는 바로 필지이다. 자, 필지가 이름 맞는 걸로 보이지만은요, 필지는요, 반드시 번지를 붙여서 구청에 등록시키는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따라서 면적 단위가 아니고 등록 단위. 예. 그래서 면적 단위가 틀렸어요. 등록 단위.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지문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찾기가 까다로운 고급 지문입니다. 틀렸습니다. X. 2번요.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즉 택지, 농지, 인지적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기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가 되죠. 후보지. 틀렸고요. 3번요. 주상공 용도로 이용된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주상공만 나타나면 무조건 무슨 땅? 택지. 예. 주상공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나지가 아니고 택지. 택지죠. 택지가 주상공이 됩니다. X. 4번요.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돌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필지 토지를 가리킨다. 얘는 무리 없이 맞네요. 정답 4번이 되고요. 5번은요. 공동주택의 종류를 묻네요. 아, 연세대 기숙사 떨어져. 그래서 건축법의 영에 따르자면, 자, 아파트 맞죠? 연립주택 맞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럼 뭘 집어넣을까요? 다중주택, 다가구 대신에 다세대하고 기숙사. 아,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들렸죠? X.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과 18번은요, 주택의 용어를 묻습니다. 주택의 용어. 자, 주택 용어.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종류를 묻는데, 얘는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얘가요, 작년에 32회 때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요,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일단 나왔다 하면 덕지마시게 됩니다. 두 문제 연습합니다. 17번. 건축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제 1번 다가구, 2번 아파트, 3번 다세대, 4번 연립, 5번 다중주택. 딱 보는 순간, 아, 1번 다가구하고 5번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죠. 1번, 5번. 그다음에 2번 아파트, 3번 다세대, 4번 연립은 공동주택이죠. 항목 보고 빨리 구분하시겠죠. 그럼 1번, 5번 먼저 봐요. 단독주택인데 1번 다가구 주택은 한순간 다가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원룸. 원룸. 보통 원룸은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까? 원룸. 주차 공간이 부족하죠. 그냥 심각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요. 다가구 하게 되면 뭘 떠올려? 원룸. 그럼 다시 3번, 4번에 있죠. 3번에서 다세대, 4번에서 연립주택 하니까 뭘 떠올려요? 빌라. 빌라. 빌라하게 되면 주로 다세대 연립주택을 가리킵니다. 빌라하게 되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이고. 5번 다중주택은 뭐가 떠올라요? 고시원. 고시원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시원은 치사가 안 되잖아요. 자, 1번 다가구주택 원룸 떠올리시고,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맞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맞습니다. 그리고 19세대가 거주할 수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3계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모두가 맞네요. 옳은 질문. 5번요.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한다. 고시원 돌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 이 말은요, 부엌이 없잖아요, 부엌이. 취사가 안 되겠죠. 따라서, 한계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설명이 모두 맞죠?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올라가죠. 아파트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다.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다세대 주택은 뭘 떠올려?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은 아니죠. 모두가 뭐지? 660이죠. 330 틀렸고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계층 이하이다. 면적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 4번요. 연립주택도 뭘 떠올려? 빌라. 연립주택은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한다. 맞죠? 그리고 4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맞습니다. 자,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18번도 같은 문제가 돼요. 주택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은. 1번부터 봅니다.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은 19세대 이하로 세대수 제한을 받지만은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 제한이 없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자, 다가구 주택이 19세대 이하가 되고요.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세대 제한이 없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앞에 게 다가구, 뒤에 것이 다세대입니다. 바뀌었죠. X. 2번, 아파트는 층수가 3계층이 아니고 5계층 이상이죠. 5계층. 틀렸고.
3번, 건축법령상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뭐죠? 연립주택. 초과하면 연립주택이죠. 초과하고 4계층 이하이면 연립주택. 다중 틀렸죠? 연립주택입니다. 4번요. 주택법령상 준주택이란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자, 단원에게 밑줄 합니다. 준주택 밑줄 하시고요. 단원에게 밑줄 하세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네 가지가 준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가 아니죠. 공법에서 몇 세대? 300세대. 따라서 300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자, 300세대 미만이고, 또 이제 틀린 지문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도 나왔죠. 추가적으로, 여백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X.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X.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웬만큼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가게 되면, 그래도 한 7, 8년 전쯤 됐네요. 제가 청주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청주에 시가 되겠어요. 또 강의하다 보니까 실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침 4명이서 동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면 1억 5천 몇 억입니까? 6억이죠. 동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청주에 9시가지 동네에서 따로 한 평수가 꽤 크더라고요. 그 토지를 왕창 사가지고 계약금 6억 걸고 자금 모집해가지고 도심주택을 지으려고요. 그때 4명이서 서로 의기투합했거든요. 그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야, 그 땅 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동업자가 4명이잖아요. 근데 3명은 오케이 됐는데 1명이 돈을 못 만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동업이 무산됐거든요. 그때 도심주택을 지었더라면 그때 세대가 아마 100세대가 넘습니다. 꽤 크게 짓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수억을 벌었을 건데 그러면 동업자 뜻이 안 맞는 바람에 돈이 안 되는 바람에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는 도생이 괜찮았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니까 돈은 됐는데 참 돈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벌락 하니까 또 제가 만드니까 동업이 안 돼버리고. 예. 자, 일단 도생은 뭘 떠올려? 300세대 미만.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안 된다. 예. 다음 페이지가 문제도 없죠. 여기까지죠. 그럼 이제 보충자료. 보충자료. 보충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죠. 맨 마지막 페이지. 보충자료가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문제집이 주가 되니까 얘는요 이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가능한 이런저런 문제, 좋은 문제는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요 보충자료는요 제가 쓴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것만큼 풀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발췌해온 거거든요. 예. 제 문제예요. 보충자료 1번부터 6번까지죠. 자, 1번, 2번까지가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돼요.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정답 몇 번 나오던가요? 4번 나오면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정착물. 자, 정착물 문제가 단독 문제가 두 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1번. 1번은 기출문장이에요. 17회에 나왔습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식물은 정착물로 본다고 했죠. 정착물이다. 맞습니다. 5입니다. 2번은 빈출지문.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3번.
부착된 물건이 기능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 맞습니다. 그러나 기능면에서 건물에 효용의 영향을 주면서 제거되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정착물로 간주가 되어서 매도자의 것으로 봅니까? 매수자의 것으로 봅니까?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고 했죠.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매수인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틀렸고 매수인으로 고쳐야 되겠죠. X. 틀린 답 4번이고요. 5번 질문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어서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 무슨 말이죠? 자, 주물과 종물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주물과 종물.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자물쇠하고 열쇠. 그러면 자물쇠, 열쇠를 따지면요. 자물쇠가 주물이 되겠어요? 종물이 되겠어요? 자물쇠가 승리합니까? 열쇠가 승리합니까? 아, 이런 물을 하면 그 아파트 문 바꾼다 하면 자물쇠도 바꾸고 열쇠 있는 거잖아요. 예. 자물쇠가 뭐지? 주된 물건. 예. 주된 물건. 주물은 자물쇠가 주물이 되고 열쇠가 종물이야. 예. 주물과 종물. 그럼 보세요. 자, 사무실 문이 있다. 아파트 문이 있다. 주택에 문이 있는데 뭐 번호판 키도 열쇠를 주잖아. 딱 갖다 대면 열리는 게 있잖아요. 예. 이때 이제 자물쇠를 교체한다. 교체하잖아요. 얘가 뭐지? 주물. 주물. 자물쇠를 교체하게 되면 다음에 열쇠를 두 개씩 주잖아요. 얘가 뭐지? 종물이잖아요. 그럼 이때 자물쇠는 어떻게 설치하죠? 주택에 손상을 주고 설치하니까 계속적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때 자물쇠는 뭘로 보는가? 정착물로 보는 거잖아요. 주물이 정착물이면 따로는 종물도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몇 번? 5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물이 정착물이면 따로는 종물도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예, 역시 옳은 질문입니다. 틀린 답은 4번 틀렸고요. 2번요. 다음은 복합 분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 문제가 레벨을 따지면 중상급 문제예요. 자, 복합 부동산 하게 되면 바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간단히 이제 복합 부동산 한번 정리해 봐요. 복합 부동산. 자, 여러분이 아시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게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입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요때 요 토지. 요 토지를요. 나지라고 불러요. 건부지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뭐지? 건부지, 건부지. 요때 요 토지가요. 요 토지가 나지가 아니고 건부지가 돼요. 그럼 건물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요. 원칙이 건부강가예요? 건부증가예요? 건부강가. 얘가 원칙인데. 예배적으로 건부증가도 있죠. 건부증가는 예배가 되고요. 계속 이제 깊이 공부합니다. 자, 건부, 감가죠, 감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공부하게 되면, 감가 요인 종류 세 가지 기억나시죠? 물, 기, 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 기, 경 세 가지. 그러면, 이때, 건부 감가는 물리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예요?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게 서로 간에 기능상 결함이 생긴 거예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결국 금부 강가나 기네드 강가는 가격 지원책 관계라면요. 균형의 원칙일까요? 적합의 원칙일까요? 건물과 부지가 서로 균형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바로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이다. 따라서 균형에 서로 맞지가 않는 게 무슨 강가? 기능적 강가가 돼요. 그러면 결국 이런 분석, 건부 강가 분석이다. 이런 분석은 지역 분석으로 볼까요? 개별 분석으로 볼까요?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건부 강가만 나왔다면 이게 쫙 나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 과정에 암기 다 쉽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암기했지? 기능적 강가 기억, 균형의 원칙 기억, 개별 분석 기억에 대해서 기억, 기억은 기억이다. 기. 그래서 건부 강가는 기능적 강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 그래서 기억, 기억, 기억. 그래서 이제 이걸 묻다가 저를 묻다가 왔다리 갔다리 막아먹으면 묻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 줄을 쭈르륵 돌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지원책에서, 지역분석에서, 강가에서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부강가만 나왔다면 기억, 기억, 기억 바로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합부동산은 자, 일괄, 구분, 부분평가,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 중에서도 삼방시정에서 뭘로,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죠. 다 출제가 되었어요. 얘들도 출제 사주되었고, 얘도 나왔고, 다 출제가 된 것들입니다. 네 번째. 사례가 복합부동산일 때. 사례가 복합부동산인 경우. 얘도 처음 넣는 거 아닙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3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서 배분법도 설명을 드렸고, 토지 잔여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회 또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이때 얼마든지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례 선택이 가능하다. 사례 선택이 가능한데요. 아마 이런 그림은 딱 그림이 기억날 거야. 대상 토지가 있어요. 토지. 사례 토지가 있어요. 둘 다 땅이잖아요. 이러면 비교가 문제가 없어. 둘 다 토지니까. 그런데 사례가 토지가 아니고 위에 건물이 있어. 사례가 뭐? 복합부동산인 경우. 사례가 복합부동산인 경우예요. 그럼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때도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죠? 전체에서 건물 빼면 되겠네. 전체가 1억인데 건물 가격이 6천만 원이다. 1억에서 6천 빼니까 사례 토지가 얼마 납니까? 4천만 원. 이제 사례 토지가 4천 나왔잖아요. 이걸 갖고 사례로 선택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대상 토지 구하는데 사례가 토지에 건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건물 빼고 토지만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사례 선택이 가능한데 이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배분법이 있고 다음에 토지산재법이 나와요. 배분법은 비교 방식이죠. 토지산재법은 수입 방식입니다. 그러면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뭘 구하는 거다? 가격 구하는 것이고요. 수익 방식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고 바로 순수익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배분법은 가격 관한 방법이고 토지전력법은 순수에 관한 방법.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례가 복합부동산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체에서 건물 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옮겨봐요. 전체 가격에서 빼기 건물 가격. 그러면 사례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전체 1억에서 건물 6천만 원 빼니까 토지 가격이 4천 나왔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무슨 법? 배분법. 배분법입니다. 그러면 토지선례법은 순수익 구하는데 순수익.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순수익에서 전체 가격에는 순수익 구하니까 전체 순수익에서 빼기 건물 수익 빼자. 건물의 순수익입니다. 빼면 토지의 순수익이 나와요. 얘가 바로 토지전력법입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건물 빼니까 토지만 걸으시잖아요. 요 원리는 같은데 배분법은 가격 구하니까 전부 다 가격. 가격 구하는 방법이고 토지전력법은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 수익 빼니까 토지 수익이니까 순수익 구하는 방법이다. 같은 점은요 전체에서 건물 빼는 거고 가격 구하면 배분법, 순수익 구하면 토지전력법입니다. 계속해서 근거원칙입니다. 자, 근거되는 원칙인데 배분법의 근거원칙은 두 가지예요. 균형의 원칙과 기의원칙인데요. 그리고 성꺼버렸어요. 잊어버리세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면 괜히 쓸데없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까지 깊게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있구나.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예. 그러나 얘가 나와요. 얘가. 따라서 토지전력법의 근거원칙은 바로 수익배분의 원칙입니다. 얘가 출제가 잘 되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전체에서 건물의 순수익 빼니까 토지 순수익이 나왔잖아요. 토지 순수익. 토지 아시잖아요. 토지는 못 움직이잖아. 무슨 특성? 부동성. 토지는 못 움직인다. 부동성 특성 때문에 토지 수익은요. 가장 나중에 배분돼요. 토지 수익은 부동성 특성 때문에 최종 배분된다. 가장 나중에 배분됩니다. 가장 최종 배분된다. 얘가 그대로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토지 전략법의 이론적 근거, 수익 배분의 원칙 이런 질문 여러 번 나옵니다. 출제가 되었고. 자, 지금 우리는요. 복합 부동산 공부하고 있어요. 사례가 복합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복합 부동산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기까지 또 왜 알아야 됩니까? 출제가 되었으니까 28회 때. 수익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직직연상 들어봤죠? 직직연상. 수익하는 방법 네 가지가 직직연상 네 가지인데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직직연상 네 가지인데 결론, 직접법이 토지, 토지. 토지에 수익하는 방법, 토지.
나머지 직연상 세 가지가 복합부동산입니다. 복합부동산. 여기서 복합부동산 또 나오잖아요. 복합부동산. 다시. 토지는요. 소멸된다, 소멸 안 된다. 소멸 안 되죠. 무슨 특성?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되면요.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 특성 때문에 상각되지 않는 방법이 직접도. 다시 말하면 상각률이 제로가 돼요. 토지는 상각 안 해요. 소멸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복합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복합부동산은 이때 토지는 영속성 특성 때문에 상각은 안 된다고 했죠. 토지는. 건물은 상각이 된다 안 된다. 얘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시설에 따라서 얘들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토지에 있는 이 건물 시설이 어장시설이면 영건법, 어장이면. 얘가 어장이라고 광산시설이다, 광산. 광산시설이면 상환기금법이 되고요. 그러면 어장 빼고 광산 빼고 나머지. 나머지. 자, 지금 저희 분당 지역은요. 어장이 없잖아. 광산도 없잖아. 대부분 복합부동산입니다. 상가 건물이고 빌딩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법을 쓴다? 직선법. 그래서 복합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세종의 무슨 법을 많이 쓴다? 직선법. 그럼 구분되죠? 토지는 무슨 법? 직접법. 복합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선법. 자, 끝났습니다. 설명.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복합 부동산 하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몰라. 예. 이래가지고 공부한다. 여러분은 이걸 다 공부했잖아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걸 왜 설명했지? 제가 아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출제가 될 거예요, 출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나눔 문장이지. 이때 토지가 근부지인데, 근부가가 원칙이다. 이때 근부가는요, 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복합부동산의 평가는 무슨 평가? 거래사례 비법. 얘도 여러 번 나왔고요. 사례가 복합부동산 경우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얘가 잘 나와. 토지 잔재법의 근거는 무슨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얘도 출제가 되었고. 얘는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드디어 언제 28회 때. 28회 때 토지의 수익하는 방법은 직접 하는 법이다 해서 이렇게 바로 출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이 되면 이상 전체가 학교론 전체를 출제된 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문제 2번 보충자료 2번 복합부동산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당연히 맞죠. 2번 감정평가에서 일괄평가를 한다. 맞죠. 얘는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 3번요. 가격제원칙 중에서 수익배분의 원칙이 고려된다. 얘는 바로 이런 말하잖아요. 사례가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특히 토지잔재법이 필요한데 이때 근거가 무슨 원칙이지? 수익배분의 원칙이 필요하더라. 이 문장은 말이에요. 이 문장.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수익하는 법을 정의하면서 수익하는 법은 주로 직접법 틀렸지. 무슨 법? 직선법.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접법이 아니고 직선법. 5번. 복합부동산 일반적으로 근본원가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집은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까지 보았고요.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3교시는요. 부동산 특성을 요약집 정리하고 또 문제 보면서 보충자료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